전 여친과 전 남친 그리고 썸남이 한 집에 동거한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야, 이거 이딴 상황이 펼쳐지네요. 아니, 야. 전 여친, 전 남친, 썸남 이거 큰 싸움 날 것 같은데요. 상상만 해도 오. 네. 일단 뭐 환승 연애보다 지독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드라마 사운드 트랙 넘버 2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금세록 노상현 손재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뭐 여자 배우부터 인사를 할까요? 아무래도.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금세록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이구. 아, 예뻐요. 네. 아름답습니다. 예, 예. 저 예뻐요? 네. 안녕하세요. 노상현입니다. 오! 배우 노상현 씨.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손정혁입니다. 네. 와, 컬투 쇼는 처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 셋 다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셋이 원래 말 많이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와.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떠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어차피 오늘 고별 방송이라. 네. 라디오도 처음인데 이렇게 방청객 분들까지 계시니까 훨씬 예. 긴장돼요. 되게 가깝고 많은 분들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죠.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와. 작품 그 금세록 씨께서 5월의 청춘 사랑의 이해 그리고 백종원의 골목식당 SBS 대표 프로그램이었죠. 히로인이었었죠, 그죠? 네. 예. 저는 제가 다 좋아하던 프로그램에 나오셨거든요. 아,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5월의 청춘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뒤집어 보게 해가지고. 진짜요? 예. 너무 좋은 작품인데. 아, 이거 정말. 사랑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자, 노상현 씨는 딱 보면 대표 작품 있죠, 빠친코. 네. 거기에 이삭으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멋들어지게 나오셨던 그분이잖아요. 네. 얼굴 보니까 알겠죠? 네. 와, 누가 아 하셔, 아 뭐 이렇게 하셔. 개가 개야! 와. 네. 이동희님께서 문자를 바로 보내주셨는데 노사연 언니라고 알고 들어왔더니 노상현 씨네요. 안녕하세요. 초면에 잘생기셨네요. 라고. 아, 초면에 잘생기셨네요는 무슨 문법이죠 이게? 예, 처음 봤는데 너무 잘생겼다. 네. 이제부터 구면이 되는 거죠. 네네. 초면에 진짜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노상현 씨가 파친코 이삭으로 그 방송이 계속 이제 되고 나서부터는 좀 많이들 알아보시나요? 어때요? 아, 네. 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뭐 전보다는 확실히 네, 예. 그런 게 있지 않나. 데뷔는 언제 하셨습니까? 17년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꽤 7년 정도. 네. 아, 먼저 모델로 데뷔를 하셨어요. 아, 근데 딱 느낌이 누가 봐도 모델. 세 분 다 키가 크세요, 다. 세 분 다 키가 크시고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노성현 씨가? 81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 네, 모델 치고. 아, 근데 비율이 좋아서 그렇구나. 아. 키가 나랑 거의 뭐 1c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80이에요. 선배님 80이라고요? 예, 예. 머리가 커서 이상하게 안 커 보여요. 와. 아니 근데 금세록 씨도 키가 커. 커서 커요, 네. 워낙에. 저는 69. 그러니까. 근데 더 커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래. 그러니까. 네. 날 쳐다봐 근데. 예? 네? 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더 작아 보이네. 손정혁 씨는 키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도 81입니다. 와. 비율이 좋으니까 진짜 막. 네네. 키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만. 자, 일단 뭐 손정혁 씨는 싱어송라이터 데미안으로 일단 활동 중인데. 네. 네. 이번에 배우로 데뷔한 게 처음 데뷔. 아,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배우로는 제대로 처음 데뷔입니까? 네, 네. 원래 음악 활동을 계속 해 왔었고 작품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따가는 얘기를 더 하겠지만은 그 작품 속의 역할도 싱어송라이터예요? 네, 작품 안에서도 싱송라? 네네. 싱숭생숭하다는 줄 알았어요. 싱송라 역할? 네, K라는 친구가 이제 싱어송라이터 역할이라서 형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같이 일하게 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아~ 예, 네. 제대로 연기하는 첫 번째 데뷔작이라고 볼 텐데 네. 어떠셨어요? 새록 씨 연기하시는 너무 정혁 씨 모습 확실하게 준비하는 친구라서 아, 그래. 오히려 제가 되게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저 신인 때 생각도 막 새록새록 나고 새록새록 그랬어요. 와, 어떠셨어요, 노상현 씨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인데 처음 같지 않은 어떤 자연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남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딱 있죠, 그죠?
제가요? 약간 아예 감사합니다. 일부러 제가요라 그런 거예요. 제가요? 아니요. 그래요. 네가요. 아예. 이 뭐 서로 다 목소리 멋있게 하는 걸로 하면 라디오 텐션 다 떨어져서 안 돼. 이채우 씨께서 손정형님 조알남짝 꽃사슴이시구나.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더라니 반갑네요. 네, 웨이브 아 땡이브에 나오는 그 예능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예. 파도를 타셨잖아요. 그 파도에 나오는 네. 예능 프로그램에 제가 나왔었어가지고 그걸로 네. 알아보시는 분들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예, 맞습니다.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 네네네. 아 남자 출연진 중에 가장 화제가 많이 된 또 잘생겼잖아. 또 아, 좋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닌데 그럼 거짓말을 했다니. 아니요. 네, 제가 화제였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분이 뭉쳐서 함께하는 작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 여친 전 남친 썸남이 한 집에서 사는 와, 설정이 아주 궁금해. 야 이거 뭐야 드라마 사운드트랙 넘버 2. 자 대놓고 홍보하시죠. 자, 네. 세 분이 알아서 떠들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홍보하세요. 네. 홍보하세요. 노상현 씨가 먼저 한번 네. 마이크를 잡고. 일단 전 연인인 수호와 현서 피아노 선생님과 이제 유튜버 전 남친이 우리 네, 노상현 씨예요. 그렇죠. 네. 6년 동안 사귀었었던 4년 전에 헤어진 전 남친. 와, 10년 된 사이네. 그러면 네. 합치면. 네. 그래서 4년 뒤에 이제 재회를 해서 펼쳐지는 어떤 그런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재회를 했는데 왜 같이 살죠? 그것도 이상하네요. 이제 이 친구를 네, 아니 스포가 되는 거라면 아, 예, 그럼 내가 걸러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아, 잘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네, 예. 컬투쇼 아, 나오셔서 다 털리고 하신 배우들이 많아요. 결론까지 말씀하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결론까지. 어떻게 하죠? 그냥 뭐 여기까지만 일단 들어보고 그럼 정리를 좀 해주시죠. 또 네 예. 설정 정리를 해주시죠. 네, 손정형님께서 아 이제 네, 누나랑 형이 그렇게 만나게 된 게 이제 제가 싱어송라이터라서 이제 형 회사에서 제가 같이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 누나랑 다 같이 만들게 되면서 이렇게 아, 곡을 같이 만들게 되면서 네네네 앨범을 제작하는 아. 그런 같이 합숙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집에서 어쩔 수 없이 합숙을 하게 되는 새로운 썸남이랑 전남친이 누나를 두고 이렇게 곡을 만들며 벌어지는 복 받았죠. 복 받았네요. 세록 씨가 복 받았네요. 네 저 복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집에서 한 이틀은 살아보고 싶네요. 노상현 씨가 그 상황을 보면 썸 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열받는 상황이시겠네. 그렇죠. 계속 질투하고 짓궂게 괴롭히고 뭐 이런. 그러면은 두 분이 헤어질 때 막 그렇게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에요? 설정까지 다 있나요? 어떻게 헤어졌다는 얘기까지는? 네, 있습니다. 그 과거의 내용들도 다 나와요. 네, 나와요. 근데 다시 이렇게 썸을 4년 만에 만났는데 마음이 좀 생길 정도면 그렇게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닌 것 같다. 오해로 헤어지지 않았을까? 그거는 뭐 두 분이 알아서 어떻게 연기하시고 작품 속에서 봐야 되겠지만 네.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와. 네, 언제 공개가 되는지가 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분도 금세록 씨가 네. 또 저희 사운드 트랙 넘버 2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는 네. 12월 6일 날 디즈니 플러스에서 아이고 두 번이나 네. 아주 정확하게 번. 말씀해 주셨네요. 땡주니 플러스인데 아 죄송해요. 네. 어떡해. 이미 뭐 파도 타고 뭐 만화 가고 다 했습니다 이미. 아 죄송해요. 네. 골목 식당은 네. 어떻게 한 겁니까? 심지어 아까 뭐 유튜버 뭐 얘기 다 나왔어요 오늘. 뭐 아직 말 안 한 OTT 다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된 거. 땡주니 플러스에서 네. 저희 이제 오픈을 12월 6일 날 하니까요. 많은 수요일.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12월 6일.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매주 공개됩니다. 매주 공개된 6부작. 6부작이면 뭐 3주에 걸쳐서. 끝나겠네요, 그죠? 두 개씩 공개가 되니까. 야, 12월 20일까지입니다. 네. 대단한 감독님들이 뭉쳤다고 나오셨네요. 빈센조 아시죠? 와. 송중기 씨 나왔던. 아, 그리고 작은 아씨들의 김희원 감독. 이 두 개를 만드신 김희원 감독. 그리고 악마 판사 옥중화의 최종규 감독님이 함께 작품을 만들었네요. 와. 이게 혼자서 못 만들 정도로 어려운 작품이었나 보네요. 6부작인데 감독님 두 분이 이렇게 함께 하신 거면 두 분이나 달라붙어 갖고 이거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네. 두 분이 같이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와.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이고 신경 썼다 이런 거 아닐까. 네. 약간 액션이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면들도 좀 나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로맨틱. 네 저희는 그냥 말랑말랑, 말랑말랑. 드라마이기 때문에 말랑살랑 말랑말랑 네. 음악과 함께하는 네. 김선영님 문자 네,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오, 우리 또 노상현님께서 좋은 목소리로 한번 멋지게 최대한 멋들어지게 읽어주십시오. 사운드트랙 시즌 1도 엄청 잘 봤는데 이번에
이번에도 기대해도 되죠. 시즌 1때 다른 배우들 보기 좋았거든요. 이게 아예 다른 얘기래요. 시즌 1하고는 네. 이어지는 네. 얘기는 아니고. 네. 그렇죠. 아예 별개. 네. 이름만 가져가는 그리고 장르만 같은 장르를 가져가는. 예예. 예. 네. 네, 네. 내용도 사실 다 다르고 다 다르고 인물들도 다 달라서 어떤 살짝 어떤 별개의 작품으로 그냥 봐주시면. 넘버원 때는 박형식 씨 그리고 한소희 씨가 주연을 하셨었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전혀 다른 스토리가 나옵니다. 네. 야 이거 조금 궁금한 얘긴데 이거 대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934님께서 노상현 씨 그 집은 몇 평인가요? 같이 사는지. 아 이런 거 평수 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세요. 왜냐면 지금 저 현재 부동산 가격은 얼마인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방은 3개 이상이겠죠? 네, 세 분이 계시니까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궁금하네요. 크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빌라 아닌가요? 주택이죠. 평창동 대저택이죠. 아~ 네. 평창동 대저택. 실제로 있는 평창동에 네. 집에서 찍으신 거예요. 네. 원래 사시던 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가끔 옆에 계시더라고요. 렌트 제가 조용히 써야 됐어가지고. 아~ 잠깐씩 빌려가면서 찍으셨구나. 네. 와, 그러면 한 분이 부자 캐릭터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원래 본 집 주인인 뭐 누가 주인입니까? 아 지소라는 캐릭터가 원래 CEO이기 때문에. 아, 네. 아 노상현 씨 캐릭터가. 네. 노상현 씨 거예요? 과거에 이제 가난했다가 이제 성공을 해서. 성공해서. 엄청나게 큰 집에서 이제 살게 된 그런 설정이고요. 아 그러면 연애할 때는 돈이 좀 없었다. 아 맞네요.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연애할 땐 돈이 정답이에요. 좀 없... 그런 힌트가 있습니다. 예. 그거 다 말씀하시면 이렇게 다 파네요 네. 저희가. 아, 네. 그러면 금세롱 씨는 잘 되고 나서 계속 만날 걸 후회하는 느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캐릭터가 너무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캐릭터면. 그래도 약간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연기에서도 네. 묻어나는지도. 아 약간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어렸을 때는 제가 더 괜찮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뒤바뀌니까 눈치도 보이고 아하. 부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또 싫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지만 썸은 딴 남자랑. 네. 네, 이게 지금 금세록 씨 역할이 피아노 과외 선생님 역할인데 이게 중요한 게 원래 피아노를 아예 칠 줄 모르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 개 이름도 몰라요. 개명이요? 개 이름. 네, 개명 그러니까. 개명이라고 해 그거? 네. 아. 한자로 하면 개명이 되죠. 네. 아,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도레미파솔라디소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멍멍 개 이름 말고요. 네네네. 예, 예. 그 개명을 잘 몰랐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막 배웠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아쉬운 점도 있지만 되게 열심히 매일매일 집에서 전자피아노 불려다가 연습했어.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치죠? 소나타 100?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말고 바로 저희 곡을 연습했어야 돼가지고 저희는 그 바흐 프렐류드라는 곡을 아 그걸 이제 한 곡을 지금도 치면 칩니까? 안돼. 예, 입으로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서 저희가 딜을 해보겠습니다. 예.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자 디지털 걸트 쇼 사운드트랙 넘버 2 금세록 노상현 손정혁 배우와 함께 2부에 불려옵니다. 얘기하기가 이제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어느 방송은 빨리 끊기기도 해요. 일부 끝이 네. 광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세록 씨가 연주를 했나요? 그래서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저 대신에 이제 이따가 정영님이 제가요? 네. 아, 찍어놓은, 정영님이 찍어놓은 지가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는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맞아요. 저 6개월 더 됐어요. 아, 찍은 지가 그러면 네 마디만 들려줘봐요. 안 돼요. 그 뒤에는 아예 그럼 피아노는 손은 안 대신 거죠? 아 사실 아직 전자피아노 반납은 안 했는데 이제 안 했어요 연습. 아 재미있어 취미가 되진 않았구나. 네네네. 어렵죠.
건반. 네, 진짜 어려워요. 너무 이 손 모양도 되게 디테일한 그게 있는데. 아, 연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일단 개 이름도 모르시던 상태에서 시작한 거니까. 아, 개 이름 모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예. 오파 솔 막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도레미 파 솔라 시 돌. 전 음악적인 그게 아예 없나 봐요. 와, 아,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럼 뭐 어렸을 때 뭘 좋아했었어요? 저 춤추는 거 좋아했어요. 그거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요? 그러면은 자 지금 자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보여주기네 드라마 대박 나기 위해서 연주를 해주시겠습니까? 춤을 춰주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 금세록의 선택은. 그러면은 아무 노래나 틀어주시면은. 와 역시. 아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컬트쇼를 잘 모르고 오셨구나. 예. 아 드라마 홍보를 위해서 이 춤을 추시면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조회를 하게 될 겁니다. 보게 될 네네. 겁니다. 이게 자, 예. 짤이 많이 돌잖아요. 요즘에 음악 중에 아무거나 틀어드리면 되죠. 오. 저는 그냥 막춤이지 뭐 이런 안무를 외우고.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예. 프리스타일 댄스라고. 네. 자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이 앞에 건반과 여기 테이블 사이에서. 자 지금 앙증맞은 좀 어깨 짓을 하셨어요. 네. 망했어. 이런 거 안 돼요. 아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안 돼요. 어떤 스타일? BPM을 정해 주세요. 어떤 조금 이런 걸그룹 노래 말고 예 흥이 나는 거 템포가 쫙 이렇게 뽕뽕뽕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와. 예. 예. 그 클럽 음악으로 약간 크러쉬 예. 음악 같은 거. 크러쉬 예. 음악 같은 거. 예. 갑자기 노상현 씨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네네. 자,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이게 낫죠. 이게 나요. 자, 손정혁, 노상현 다 나갑니다. 혼자 낫습니다. 죽을 순 없다. 오! 야. 드라마 클럽신인 것 같아요. 클럽신. 드라마 세 명에서 클럽신. 아니 서 있게만 해도 근데 그림이 이쁘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세록씨는 네, 리듬이 다르잖아요. 리듬 타는 게 다르네요. 그루브가 있어요. 이렇게 그루브. 네, 그루브가 있는데 아 노상현 씨랑 손정현 씨는 야 몸이 그냥 아주 굳었네요. 진짜 굳었더라고요. 네. 춤 좀 원래 춥니까 손정혁 씨? 아, 왜 저희까지? 저희가 끌어당긴 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움직인 거에 비해서 숨을 너무 많이 아. 차 하시는 것 같아요. 노상현 씨도 춤을 아예 못 치세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네. 몸치인가 봐요. 예. 보신 분들도 그런 것 같다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노상현 씨는 지금 티아라 왜 이러니 뮤직비디오에서 춤추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데. 와 티아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셨었구나. 오 그래. 요 그때 출연한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섭외가 와서. 아 네 네. 그때 춤이 힘들었나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방청. 아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 지금이 더. 생방 중에 저번 일은 없을. 아 우리 1677님 노상현님 얼굴이 안보현 이재훈님과 되게 두 분을 오묘하게 섞인 듯한 느낌에.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안보현님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재훈님은 좀 들어보셨나요? 몇 번. 예. 이제 안보현 단단 얘기 처음 들어봐요. 네. 예. 아니 네, 근데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너무 큰 목소리로 얘기해 주셔서 다 들었어요. 네. 아니 근데 그 지금 노상현님 얼굴이 좀 재밌는 게 옆모습. 보는 느낌이랑 앞모습 보는 달라요. 달라요. 프로필과 이렇게 정면 모습과 옆모습이 되게 달라요. 얼굴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는 그런 면이 너무 장점이죠, 사실. 네. 그렇게 되면. 와. 저희는 뭐 어디서 봐도 재미는 없거든요. 안 보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손정혁 씨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네.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 저 제 입으로 어떻게 아니, 그럼 얘기를 우리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 입으로 얘기를 해. 알려주시면 제 입으로 할게요. 그때미라도 얘기해 주시면 제 입으로 할게요. 네. 정말 잘생긴 사람인가 보다. 언급을 하면 안 돼요. 누구 누구? 아무나 알려주시면 안 돼요. 살 빠진 김동현. 누구요? 김동현. 박보검. MC 그리그리.
MC 그린을 닮았다고요? 보통은 아 이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네. 예, 예. 아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다른 예. 거 있는데? 아 네 입으로 그냥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얘기해 주세요. 누구길래 그래요? 네? 아 아 저 요즘 그 그 이도현님 가끔 아 이도현 씨 이도현 씨 닮았네 가끔, 느낌이 있어요. 예. 느낌이 있네요. 네. 네. 있어요. 눈썹이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방송 놈들은 박보검 씨 얼굴이 있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뒤에서 혹시 뭐 작가님 조종당하셨나요? 네. 네. 노상현 씨, 손정혁 씨가 상당히 머리도 똑똑하신 뇌생남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요? 노상현 씨는 미국 명문대 뱁슨 칼리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군요. 네, 네. 어. 아니 왜 미국에서 대학 나오신 분들 목소리가 대부분 저렇더라고. 불거 그지? 네. 저 배우고 들어가는 거. 나도 목소리는 좋은데 나는 토종 한국에서만. 나도. 손정혁 씨도 캐나다 출신 유학생이었고요. 고려대 경영학과 두 분 다. 네. 경영학을 전공하셨네. 와 경영이란 뭔가요? 경영이란 이런 거지. 진행시켜. 진행시켜. 네. 예. 이게 경영이죠. 경영학의 아버지인데 피터 드러커 선생님을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경영이란 뭔가요, 손정혁 씨? 아, 경영이란 이런 거지. 경영이란 진행시켜. 근데 이게 경영학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예. 어떤 뭐, 학문이든. 예. 어. 한 줄로 이게 실체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예. 아, 그럼 노상현 씨가 한 줄로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시켜. 과연 경영학이란 진행시켜. 경영이랑 이런 거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MBTI를 물어보네요. 근데 세 분 MBTI I 맞죠 하셨네요, 김하연 씨. 아, 저는 ENTP입니다. 어, ENTP예요? 어? 네. 똑같은데요? 어, 아, 어. 예. 기분 나쁜 것 같아. 아, ENTP끼리는 서로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어. 내가 저렇다고 이런. 어. 세록 씨는 저는 INFP예요. INFP 네. 감성적이면서 또 즉흥적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어허. 노상현 씨는 저는 INTP입니다. INTP 다른 T예요? 세 분 다 다른. 어, T예요. 어, 되게 애플 거 같은 느낌인데 T구나. 그러니까 네. 되게 이렇게 잘 들어줄 것 같은데 저 목소리로. T입니다. 아, 네. 네. T도 잘 어,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잘.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죠. 냉정하게 좀 얘기하고 현실의 상황을 그죠. 아닙니다. 경영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연애할 때도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손정혁 씨가 오늘 컬투쇼 라이브를 위해서 특별히 연주와 노래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아, 네. 그 드라마 장면에서도 나오는 네네 예. 저희가 같이 작업하는 곡이고요. 이게 정혁 씨가 직접 작곡한 아 진짜? 아 네. 실제로 작곡한 실제로. 노래? 어.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진짜? 네. 세 분이 같이 부르진 않고 혼자만 부릅니까? 네네네. 예. 근데 이게 원래 밴드 음악인데 피아노로만 하다 보니까 좀 비어 보일 수가 있는데 어. 아무쪼록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곡이 네네. 전곡이 한 3분 뭐 몇 곡 4분 되는데 네, 스포 때문에 네네 근데 아마 후렴까지는 스포라고 하셔가지고 후렴 전까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들려주는 게 어디 돼요? 네 감사합니다. 건반대로 모실까요? 와 이게 원래 밴드 곡인데 건반으로만 네 그래도 뭐 담백하니 잘 하시겠죠.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목이 따로 있나요? 노래 제목이 혹시 노래 제목이 따로 있나요? 얘기해도 되나요? 아 제목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어? 아 그게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이 스토리상 아, 제목이 나오면서 아, 딱 이렇게 그 제목이 또 예. 스토리랑 연결되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어서 해도 된다고 지금 저기서 제작진 얘기합니다. 예. 아 다카포 예 다카포 다카포라고 하는군요. 다카포라고 이게 그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그렇죠. 음악 용어죠. 다카포 네, 음악 용어입니다. 네. 예. 또 이게 뭘 다카포 크레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자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래 머물다가 지나가버린 너로 채워지는 하루가 있어 엎질러진 물에 하늘이 담겨와 오오 엎질러진 맘 같아 좋았던 기억만 남겨져 있어 머물지 못한 벌을 받는 걸까 침대 누워도 잠 이오질 않아 오, 또 같은 고개 빠지는 밤 세상 혼자 사네. 가질 걸 다 가졌잖아요, 그죠? 똑똑하지, 잘생겼지, 머리 작지, 키 크지, 연기 잘하지, 뭐 노래 잘하지. 그렇게 다 잘하면 기분이 어때요? 어때요? 전에 아니 전에 그 김우빈 씨한테 비슷한 질문하는 김우빈 씨한테 네. 잘생기고 잘생겨 연기도 잘하고 막 머리 작고 몸도 좋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상쾌합니다, 그러죠. 상쾌하대. 상쾌할 수 있겠다. 네. 저는 항상 찌뿌둥하거든요. 네. 예. 와, 근데 노래를 부르시자마자 문자들이 또 오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네. 우와 능력자다. 춤추는 거보다 훨씬 보기 좋네. 잘생겼어요. 노래도 잘 부르고 근데 런닝 안에 입으셨나요? 이게 구준엽 씨 계속 나 이준엽 씨 계속 흘러 나와가지고 아 그 런닝이 뭡니까? 그냥 면티 정도로 얘기하셔야죠. 난닝구가 자꾸 흘러 나와가지고 태세원 씨께서 그 읽어주세요. 헐 데미안이었다니 슈퍼밴드에서 제일 잘생겼던 데미안. 오 연기자로 데뷔해줘서 고마워. 알아보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와 여기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슈퍼밴드 완전 팬이었거든요. 근데 아, 이제 생각났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게 완전 팬일 수 없잖아요. 아니 저 완전 슈퍼밴드를 완전 다 챙겨본. 근데 어떻게 몰라 못 알아봐요? 데미안 시즌 2도 혹시 보셨어요? 다 봤죠. 저는 다 봤죠. 아 정말요? 네. 저도 밴드를 했었어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아. 네, 다 챙겨봤는데 아 네. 그때도 많이 떨었는데 네. 아, 지금도 떠는 게 어디 가지 않네요. 방금도 손을 계속 달달달 네. 떠는 모습이 더 인간적이 맞아. 좋았어요. 네. 예. 자 8298님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면 음악 작업이 끝나고 전 남친과 다시 이어지는 건가요? 야 얘기하기 좀 뭐 하는 얘기인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게 이제 둘이 다시 만났으니까 가사 중에 네네네 일단 내용이 둘이 다시 처음으로 그 4년 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싸우는 것도 다시 반복되고 아 그런... 다시 이어진다는 네네네 그런 느낌이 네. 실제로 드라마랑 똑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떨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한 번 끝난 인연은 아 그래 원래 그런 스타일이구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날 근데 친구로는 지낼 수 있어요. 지낼 수 아, 있고 네. 지낼 수 있고 네. 노상현 씨는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아니요 사실 저는 좀 약간 질척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예.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좀 냉정하게 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저는 저도 다시 만나는 거는 사실 좀 힘들고. 네 그건 좀 네. 힘들다고 생각. 노상현 씨 같은 분이 진척되면 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옆에서 맞아요 맞아요. 난 넘어갈 거예요. 계속 방청객에서 지금. 자 다음 문자는 우리 세록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3년 전에 금세록 씨 대전 롯데리아에서 촬영하시는 거 봤어요.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다 찍어주시고 친절하시고 얼굴도 주먹만 하시고 키도 크고 진짜 연예인은 다 착하시구나 느끼게 해주신 연예인이에요. 저도 모르게 저 38살인데 예뻐서 언니라고 했어요. 0319님이 보내주셨네요. 저 이게 돈 많으면 형님 뭐 예쁘면 언니 이렇잖아요. 저분 선물 하나 챙겨줘야 되겠다. 자 문자 보내신 분께 세록 씨가 직접 네. 선물을 아, 뽑는 거예요. 네, 뽑아서 아, 맞아, 맞아. 세록 씨가 주는 선물이에요. 네. 네. 자, 뭘 뽑았을까? 세록 씨 발표해 주세요. 짜잔.
아 성냥. 성. 겨울에 아, 겨울에 딱이죠. 이제 나가서 팔면 되니까요. 어, 죄송해요. 나가서 팔면 돼요. 성냥 사세요. 성냥 죄송해요, 사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모아서 난로를 사면 돼요. 네. 자 얼마 전 새록씨께서 너튜브 채널을 오픈하셨습니다. 아. 홍보하세요. 아 제 채널명 금새록필름이라는 유튜버인데요. 아, 유튜브인데요. 아 땡튜브. 아 왜 그러니 새록아. 뭐 다 말씀하셨어. 예,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아, 네. 구독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저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 몰라요? 아직 조금밖에 없어요. 아, 조금밖에 없어요? 네. 자,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예. 네. 잠깐만. 아니, 이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노상현 씨는 또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축구팀 주장이었다고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취미로 어, 하는 축구? 네, 맞습니다. 근데 주장까지 할 정도면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팀 경영을 잘했던 모양이구나 이게. 팀원들 경영을 잘했는. 되게 중요하거든 이 경영학이라는 네. 게. 그 다 적용이 되거든요. 야 그러면은 저기 실력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고 포지션은 어디? 공격했습니다. 예 스트라이커. 이게 솔직히 조금 너무 잘생겼다 싶으신 분들은 운동 같은 건 안 건드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요즘 있어요. 네. 너무 잘생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든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다 잘해버리면 네. 잘생긴 사람들은 헬스 금지라는 말도 있고 자 긴급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주부님이신 것 같은데요. 아닐 수도 있겠죠. 권경남 씨께서 정말 진심으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저런 아들은 어떻게 낳는 건가요? 저는 이 두 분 어머니한테 문자를 썼어야 되는데 네. 어머님들 혹시 그 두 분의 노상현 씨하고 손정현 씨 어머니 듣고 계시면 문자를 저한테 보내 어떻게 나신 건지. 네. 그래서 어머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니 이게 저도 이제 딸들이니까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막 이렇게 막 하라고 강요를 해서 잘한 거예요? 아니면 혼자 알아서 그냥? 그러니까 세 분의 어머님들은 어떤 분이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잘할 땐? 저는 둘째여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을 되게 열심히 공부 이렇게 시키셨는데 저는 좀 약간 이렇게 풀어놓으셨어요. 그런데도 공부를 그렇게 그래서 했어? 저는 엄마가 저를 포기했다는 거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더 열심히 네, 했구나. 큰일 났다. 약간 엄마가 형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나는 진짜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와 네. 오히려 어머니는 몰랐던 효과를 누리셨네요. 네. 엄마가 형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차에서 이렇게 제가 모의고사를 보고 집에 가는데 정혁이 노래 잘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냥 무슨 말인지 다 알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노래 쪼르고 가라. 풀어서 네. 얘기하면 공부는 안 되겠으니까 네. 노래 좀 해볼까? 네. 그래서 근데 열받아갖고 고대를 가버렸구나. 예. 예. 그래서 그때 정신을 좀 차렸던 것 같아요. 공부머리 워낙에 있네요. 그죠? 자, 잘했으니까 고대를 가죠. 우리 노상현 씨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희 어머님이요? 예. 네. 우리 어머니를 많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많이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과외도 많이 하고 좀 학원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금새록 씨는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대요. 아, 네, 많아요. 엄마. 티가 많이 납니다. 네. 진짜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저 얼굴은 엄마 닮고 몸은 아빠 닮았어요. 아빠 키가 크시고. 아빠 185예요. 아빠가? 네, 네. 야, 그 당시 분이면 되게 큰 건데요, 그죠? 네, 크셨어요. 안 클 수가 없는 유전자네. 와. 헌칠한 미남이 미인을 만나서 결혼하셔서 네. 이렇게 지금 새록씨 같은 딸이 태어나는 야, 이 문자 빨리 소개를 해달라는데 3035님께서 노상현 배우님 말투가 끝에 힘을 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정우성 배우님 같아요. 밥 먹었어?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왜 네가 작가 해 뭐. 아, 작가 해봤어요 저도 그냥 밥 먹었어? 밥 먹었어만 안 먹었어? 어? 비슷한데?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비슷한데? 아, 내가 사실 그 모르겠고 그다음에 뭘 할까? 서울의 봄 봤어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자, 일단 빨리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기사도 엄청 많이 났어요.
금세록 전남친 집 평창동 대저택 자격지심 느껴. 야, 이렇게, 야, 이렇게만 기사가 실제 전남친. 아니 이렇게 나버리면 실제 전남친 얘기인 걸 이제 알잖아요. 드라마 상에서입니다. 네. 드라마 상에서. 드라마 상에서. 예예 예. 네. 자 512님. 땡지니 플러스 계속 참고 있었는데 이젠 가입해야겠네요. 어 그럼요. 네. 12월 6일입니다. 수요일 오픈됩니다, 네. 여러분들. 자, 세 분 한 마디씩 인사해 주시고. 예. 아, 오늘 처음이라 너무 많이 떨었는데 다음에는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오늘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평소에 컬투쇼 너무 좋아하는데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어 그럼요. 그럼요. 언제든지 할 때 작품 홍보들 한 번씩 더 하세요. 아, 그리고 저희 땡지니 플러스의 사운드 트랙 넘버 2 저희 너무 귀여운 이야기니까요.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작품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부터 매주 공개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송놈들이 이제 짓궂은 게 딱 몸 흔들기 좋은 노래를 틀어줘. 아, 클릭 마이크를 한 번 더 틀어드릴 건데 세 분 그냥 흔들면서 퇴장해달라고 말씀합니다. 네. 세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라마 대박나세요. 사운드 트랙. Yeah, come on. 넘버 2입니다. 잘 가. 에러, 에러, 에러.